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스타들의 메이크업 노하우.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는 환하게, 이목구비는 또렷하게 해주는 것이 키포인트. 여러분도 지금 따라해보세요.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사용해 주세요. 속눈썹 안쪽부터 밀착시켜 위쪽으로 빼주듯이 3단계로 나눠 집어주면 속눈썹의 볼륨이 확 살아납니다. 안쪽에서부터 속눈썹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메우듯 가늘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눈꼬리 라인을 스치듯이 한 번 더 드로잉 해주세요. 빨리 마르니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브러쉬를 속눈썹 뿌리에서부터 밀착시킨 후 쓸어 올리듯 속눈썹 끝까지 액을 골고루 도포해 주세요. 양이 살짝 아쉽다면 다시 한번 속눈썹 뿌리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브러쉬를 돌리듯이 발라줍니다. 그 다음 짧고 어린 속눈썹을 한 번 더 터치한 후 브러쉬를 세워 언더래시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더욱 크고 시원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립스틱을 입술 라인을 따라 가볍게 발라주세요. 강한 발색을 원하시면 한두 번 더 발라주세요. 더욱 선명한 컬러가 표현됩니다. 컬러 립스틱을 바른 후 립스틱 볼륨어를 덧발라주시면 파스텔톤 입술이 연출됩니다. 하이라이터 효과를 원하시면 입술 안쪽으로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입술에 볼륨이 살아납니다. 메이크업 픽서를 잘 흔든 뒤 골고루 뿌려주세요. 지속력이 강해 한 번만 뿌려도 되지만 필요할 땐 수시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더 페이스 샵.